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재은 남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.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법정에서 김재은 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. 민 씨는 주변에 김 씨의 과거 연애사나 행실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. 지난 3월 5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폭로한 이후 민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민 씨는 13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. 안 전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. 민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안 전 지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. 민 씨의 증인 신문은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고 한 차례 울먹였다. 민 씨의 증언은 안 전 지사와 김 씨의 관계, 이를 바라보는 심경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. 민 씨가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때 안 전 지사는 손을 눈가에 가져다 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. 눈물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 민 씨는 김 씨가 수행비서로 일하는 걸 보면서 종종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. 민 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출근길에 따라 나가다 김 씨를 처음 봤다며 지사님 부르는데 첫 느낌에 오랜만에 애인을 만나는 여인의 느낌고 했다. 또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여성 지지자들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심하게 대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마누라 비서로 불린다고 들었다고도 말했다.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을쯤부터 업무가 끝나고 나의 인사를 안 받았다. 못 들은 게 아니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불쾌했고 안 전 지사에게도 투덜댔다고 했다. 그러면서 김 씨와 사이가 좋았다고는 볼 수 없고 마주치거나 만날 때마다 늘 표정이 어색하고 불편했다. 웃긴 웃는데 반갑게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해서 이라고 덧붙였다. 지난해 8월 있었던 이른바 상하원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. 안 전 지사 부부는 당시 충남 보령시 상하원 리조트로 부부 동반 모임을 갔다. 안 전 지사 부부가 머무르는 침실에 김 씨가 새벽 4시쯤 출입했다고 한다. 민 씨는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실눈을 뜨고 지켜봤다며 안 전 지사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지은아 왜 그래라고 말했고 김 씨는 앗 이러더니 도망치듯이 내려갔다고 했다. 그러면서 다음날도 놀라운 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수행일을 잘 했다고 진술했다.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했다. 뉴시스 민 씨는 상하원 이후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적으로 좋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느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다며 그날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다고 답했다. 민 씨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. 그는 상하원 사건 이후로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은 없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. 민 씨와 잘 지냈다는 취지의 김 씨 진술도 반박했다. 김 씨는 지난 6일 증인 신문 당시 상하원 사건 이후에도
민 씨와 잘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. 이에 대해 민 씨는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이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. 앞서 안 전 지사 경선 캠프 자원봉사자 구모 씨는 지난 9일 3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민 씨와 통화한 부분에 대한 증언을 했다. 구 씨는 지난 3월 5일 저녁 안 전 지사의 큰 아들로부터 누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야 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문자를 받았고 바로 전화했더니 민중원 여사가 받아서 김지은의 평소 행실과 과거 연애사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. 이에 대해 민 씨는 김 씨의 과거 연애사 등을 요청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. 한편 김 씨 측은 민 씨의 증언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상하원 사건과 관련해 상하원에서 함께 숙박하던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옥상에서 이차를 기대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수행비서로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상 올라가는 곳에 대기한 것이라고 밝혔다.